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의 표면의 특정한 한 부분에 초록색 테두리 가운데에 황금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황금이 맞고요. 황금 입자들이 단일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이것은 그것의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종의 연금술인데요.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였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시도는 했지만 실패로 끝났던 황금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눈 속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직접 이 부분은 증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이 지배적이면서 노란색이 얇게 옳게 퍼지면서 골들이 보이죠. 조직 구조입니다. 이것은 광학 1000배의 실제 현미경으로 스마트폰하고 1대1로 지금 촬영하는 건데요. 화질은 좋은 편인데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죠. 암만 그래도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빛의 구조상 정말 신기합니다. 저기 가운데 보면 삼각형 구조도 보이죠? 여기에. 여기 보면 삼각형 구조 보입니다. 두 배로 늘리니까 가운데, 제 가운데 포커스 한번 여기 오른쪽 갔는데요. 살짝. 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죠? 보이죠? 삼각형 구조가 요렇게 해서 자 이걸 더 확대해 볼게요. 디지털 8000배 여기 8000배로 보는 겁니다. 여기 한계인데 디지털 8000배로 보면서 황금의 입자들, 즉 금이 형성되는 황금은 단일 원소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동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자, 이런 삼각형 구조로 나옵니다. 삼각형은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의 기본 기초 형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죠. 주변에 보면 녹색이 많고 그 다음에 노란색 약간 있고 실제로는 다른 색상들로 어우러진 건데요. 자, 이게 일배줌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황금이 형성되는 과정이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포항 카보나로 다이아몬드의 주변입니다. 주변엔 보면 이제 SiC가 분명히 보이고요. 이게 다 SiC 구조인데, 네,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어우러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경계가 이제 정확하죠. 네. 아이고, 자 이쪽에 또 중견에 보면 SiC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황금이 이렇게 딱 덩어리로 괴상으로 모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하게 모아진 건 아니고 아주 재밌게 입자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가운데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덩어리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조상 특이한 형태죠. 자, 그럼 이제 도킹을 해가지고 직접 한 부분을 이제 뺐어요. 자, 빼서 이제 이렇게 다는 부분인데, 자, 이걸 보고 이 부분에 우리의 포스,
완전 움술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폴로우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표면에. 근데 이제 완전 이 부분을 보면은 완전 포스가 느껴지는데,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아주 미세한 이 부분을 지금 봤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거를 보고 있는지 알수 있죠. 이 부분을 지금 학대에서 봤던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녹색 계열로 이어진 그 폼에 이게 황금이 지금 포진해가지고 집을 지은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분자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즉,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 계열의 이런 곳에서 흘러가는 플로우가 있는데, 이런 게 통해서 금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색이 무엇인가? 그리고 녹색을 기반으로 한 주변에 어떤 구조가 황금을 모아줬는가? 아, 이건 참 재밌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이상, 포항 3포인트 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 그리고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보석 감정원의 박현철입니다.